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D팜 그리고 강원랜드와 덕산네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과 함께 어제도 좋은 리포트 나온 종목들도 눈에 보이네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더 주력해 볼까요? 우선 강원랜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전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120억 원 정도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27억 흑자 전환을 하면 큰 폭의 턴어라운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최근 4월부터 6월까지의 어떤 그 거리두기 완화를 한 2개월 정도의 거리두기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흑자 전환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물론 최근에 다시 한번 어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강원랜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 향후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가장 크게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동사의 비용을 계속해서 줄여나갔던 이유도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다시 한번 배당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조정심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덕산네오룩스를 말씀드리겠는데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어떤 OLED 향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는 OLED 대표적인 소재 업체로서 계속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2분기 실적에서도 역시 나타났지만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는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에서 올해 4분기부터 QD OLED TV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QD OLED 같은 경우는 새로운 8세대 OLE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덕산네오룩스가 이런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